안녕하세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김재은 연구사입니다.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유물은 대한제국 황실에서 신례를 장식할 때 사용했던 자수 병풍입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소나무와 학을 화면 전체에 배치했고 소나무 밑동 근처에는 영지를 수놓았습니다. 이 병풍은 화가 양기훈의 그림을 바탕으로 수를 놓아 만들었습니다. 병풍의 9폭과 10폭에는 그림에 붙인 시와 함께 관서를 수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 폐강노어 양기훈이 공경이 그리다 라고 되어 있어서 고종에게 헌상하기 위해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화가의 낙관까지 수놓아서 양기훈의 그림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양기훈은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활동한 평양 출신의 화가입니다. 물가의 갈대를 배경으로 노미는 기러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죠. 양기훈은 지금 보시는 병풍 그림을 포함해서 매화도 자수병풍 등의 여러 점의 그림을 대한제국 황실에 헌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립고궁박물관에 7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궁중회화에 화가의 관서와 인장이 있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궁중회화는 도화서 화원들이 제작을 했는데 1894년에 도화서가 폐지되면서 궁중에서 필요한 회화를 일반 화가에게 의뢰하거나 또 헌상받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양기훈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이 자수 병풍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병풍의 자수는 굵게 꼰실을 사용하였고 속수를 두툼하게 해서 입체감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평안도 안주 지역의 자수인 안주수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수 제품은 궁중의 수방에서 침선 궁녀들이 전담해 만들었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는 이런 흐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각 지방에서 발달한 민간 자수가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전국에 유통되면서 궁중에도 유입된 것입니다. 안주수는 그 대표적인 예인데 대한제국 황실에서 평안도 지방 관청을 통해서 명모화라든가 백수 백복자 자수 병풍의 제작을 의뢰해서 구입을 하거나 헌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근대기 황실 사진 가운데 안주수 병풍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 궁중으로의 유입 양상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 전시실에는 대한제국기 황실에 유입된 서양식 가구를 배경으로 송악도 자수병풍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를 보시면서 궁중과 민간, 또 동양과 서양의 넘나듦이 활발히 이루어진 대한제국 황실 문화를 만나보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